또 지난주 나왔던 뉴스 중에 6억 이하 아파트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 서민 사이집 갈수록 줄어, 중위 가격 지속 상승해서 뭐 9억 거의 2천만 원꼴, 중저가 아파트 매물 없어요. 이런 뉴스 기사 나왔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광진구에서만 95% 감소, C 말라가는 6억 이하 아파트, C가 말라가죠. 예전엔 6억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제법 많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매매가 6억 이하짜리 아파트 찾는 게 어려운 것인데,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 6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10년 후에도 계속 나왔고 20년 후 계속 나왔고, 좀 나중에 지난 모레가 나올까요? C가 말라가는 10억 이하 아파트, 서울에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 어려워진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모를 뿐이지, 시기를 모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뉴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온 뉴스는 뻔해.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절반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치구별로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구 수가 많게는 90% 이상 감소했다. 3년 동안. 구별로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6층짜리 아파트도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띄워서 아파트 찍혔으면 다 이제 본 건데 되게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 데이터 연구한 게 보니까 3년 동안 강남구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강남에서, 그러니까 3년 전에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브랜드 아무것도 없는 나홀로나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 빌라로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70% 감소했죠. 광진구는 90% 감소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3년 전에는 만 가구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 800가구 남았습니다, 광진구에. 그리고 동작구가 거의 89% 감소했고, 3년 전에는 동작구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25,800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2,700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마포구 86% 감소했고, 서대문구 65% 감소했고, 성동구 95% 감소했네요. 95% 감소했고, 3년 전에 성동구에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27,000가구 있었는데 지금 1,300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산구 90% 감소했고, 중구 93.9% 감소했고. 근데 이건 너무 뻔한 결과예요, 사실. 다만 이 감소 폭이 너무 과하다는 것은 더 놀랐어요. 다만 줄어든다라는 거, 여러분, 6억이든 3억 원이든 그냥 1억 원이든 아니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100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10년 후에도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가 있을까요? 한 10가지 남지 않겠습니까? 10가지. 그게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6억 원이 아파트가 3.2%, 큰일 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9억 원 뭐 이하, 뭐 6억 이하, 9억 이하, 뭐 15억 이하.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금액적인 자꾸 기준을 잡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지금 이 부작용은 시장 스스로 만든 부작용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어떡해.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가 주택이, 이 저렴한 주택이 올라가는 강세를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최소문턱 상승의 법칙 배웠죠? 지난 시간에. 최소문턱은 뭐죠?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턱이 최소문턱인데 자꾸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지난 강의 찾아보시고요. 또 화폐가치 떨어지죠? 화폐가치.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저렴한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6억이 넘지 않을수록 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이렇게 뭐 전세를 안고 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9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을 옥죄니까 대출 규제에서 조금 규제하는 게 거의 적다 보니까 또 수요가 몰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액대가 낮을수록 어떤 규제를 좀 피할 수 있고 어떤 임대사업자라든지 어떤 혜택을 이렇게 확보해 주다 보니까 실수요 및 투자수요, 가수요가 저가용 주택에 몰리게 되는 거죠. 실수요랑 투자수요가. 그러니까 안 오르고 100입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온전한 공급을 통해서 정말로 가격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면은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책은 굉장히 장기 플랜인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기획한 이유는 뭡니까? 아, 서울 안에 짓는 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외곽에 짓는 것이고요. 근데 가장 속편한 게, 간편한 것은, 정책 위반자로 간편한 거는 수요 자체를 옥죄는 거예요. 어떤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말했잖아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고요한 거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를 통해서 수요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억누른 겁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수요를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는다면 수요는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재건 우리 파리 대책 2017년도에 나왔던 3년 전에 나왔던 파리 대책으로 재건축 특이가해지구에서 조합원 지 양도 제한 즉 거래 자체를 금지해서 재건축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거래 금지로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래 자체를 규제하다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줄겠죠. 자, 지난주 주요 뉴스 봤고요. 시장 전망, 하반기 시장 전망을 5분만 쉬었다가 하반기 시장 전망을 좀 해드릴게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 간단해요. 하반기 시장 전망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5분간 휴식하고 하반기 전망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 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네 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네,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네 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응원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